네, 가초선 게임 플레이, 가초선 플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우, 명랑 전쟁 중인데, 네, 어떻게 될지 저도 약간, 불확실하네요, 여러분. 네, 일단,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어우, 씨, 진짜, 씨. 이럴 수가. 지방자치도 올려야 되나, 이거? 네. 아,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이거, 네. 국가번호수 떨어뜨리는 좋은 거가 없네. 네. 일단 저는 네 가장 중요한 게네 여기 해투알라 지역 좀어 해투알라 지역 네 보호니까 네 해투알라 지역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어우, 빠지는 거 보소. 네. 기린 평지지. 오, 얘가 온다. 라, 진짜 씨 어떡하지 이거? 진짜 공포다, 공포, 씨. 란상이 나한테 돈 줬다. 어쩔 수 없지. 야, 용병 파워! 5연대 더 뽑아. 여긴 무조건 지켜야 돼. 여기 밀리면 게임 끝난다, 나는, 진짜, 씨. 우와, 용병 파워! 적자 오투카. 이 오투캇을 감당하면서 네 버텨야 돼 무조건. 야 이거 몽골 줘 차라리. 지금 땅이 중요한 게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이씨 아내배 무슨 아 이게 무슨 사건이지? 아나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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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 내가 왜 배가 바깥에 있어? 두척 나포, 명나라, 열 척. 씨끼들. 개 씨끼들. 야, 해군 막아. 야, 일단 너 여기 있어. 지금 명나라가 지금 네. 나를 지금 쫄게 해가지고 네. 난 압박하려는 지금 생각이야, 지금. 공포 정치를 지금 실행하려는 거야, 지금 이 씨끼들. 군사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네. 한번, 네, 명나라 얼마나 되는지 한번 쳐볼까요, 제가? 네. 이성, 6일, 무서워. 너무 무서워, 6일은, 네. 근데 웬만하면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6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안 들어가면 난 겁쟁이가 되는 거야. 루저 외톨이! 난 그럴 수 없어. 갔다 오자. 난 루저 외톨이가 아니야. 갔다 와라, 조선의 명사여. 당나라 군대를 물리쳐라. 물리쳐라. 잠깐만, 다 같이. 10, 0.7. 따. 야, 미쳤다, 미쳤어. 기병 혜택 받고. 와, 미쳤다! 야, 고맙다, 하이시! 하이시, 고마워! 하이시 덕분에 기병 혜택 받고, 아니, 뭐였다, 유목민 혜택 받고 있어, 지금. 포인트는 내 건데, 유목민 포인트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순삭! 순삭! 설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조선의 힘을 보여줘라! 야, 저 시기. 잠깐만, 여기. 이왕에 여기 치고 가.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지. 강 페널티 1 받고, 네. 중국 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어딜 가시게야?
마이너스 1 페널티에다 충격이 받고요. 들어갑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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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삭 시켜야 돼. 야, 너무 아파. 야, 용병 쓴다 해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아, 희망이 보이는 걸까? 또 몇 연대야? 19연대. 평지지. 눈 꽉, 입 꽉 묶고 가자. 와라. 와라, 친구들이여. 조선의 힘을 보여주자, 이 시키들아. 대한민국 만세. 서세리, 잠깐만요. 웨이트. 야, 이씨. 코알츠. 그래. 야, 코알츠를 빼자. 내 코알친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플 것 같았어. 어? 이 바보 같은 시끼들. 야, 명나라 허구 시끼네. 12포인트 해투할라. 야, 해투할라 뭐. 야, 딴 거 필요 없어. 빠져. 해투할라 뭐만 하면 돼, 나는. 내가 먼저 해투할라 가가지고 여기 보고 해야 돼. 아, 망했다. 너 며칠? 8일. 아, 해투할라 뺏겼다. 씨, 망했다. 야, 헝칸 지방이라도 가져오자 이러면 돼. 해투할라 9일. 아, 저거 너무 아픈데 해투할라 치기에는. 네. 일본 주로 만들자고 지금. 네.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데 지금? 아, 이거 골 때리네 이거. 네. 아, 인력 4700. 어, 해투할라 게이드 가자. 쳐야돼 빨리. 아, 뺏겼다 이씨. 9일 전에 먼저 끝냈다. 내가 방어지 사지 페널티 받고. 도와줘 친구들. 야, 너무 아플텐데 이거. 네, 영나 오테크지. 만약 3페널티 받고, 네, 충격 높고, 네, 규율 높다 해도 장군이 사기캐라가지고 이 시끼가. 네, 하, 저 시끼가 어떻게도 막을 것 같은데. 네. 야, 도와달라고 바보들아. 도와줘라. 도와줘. 힘을 내요 슈퍼파워. 난 아프지 않다. 조선은, 나는 행복합니다. 조선이라서 행복합니다. 야, 미쳤다. 명나라 따위 무섭지 않네. 왜냐하면 나는 동물들과 함께하니 그딴 거 무섭지 않아. 야, 미쳤다. 야, 돈 없다. 하나 해산하자. 이거 충분히 이긴 것 같아, 이거. 해투할라 뺐으면 20점 될걸요, 여러분? 네. 20점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19점. 됐지? 언젠간 먼 훗날에. 야, 거의 끝났다. 야, 대한독비 만세. 씨, 그지 같은 놈들. 야, 씨. 야, 거의 끝났어. 야, 호소카 나중에 치러 갈게요, 여러분. 네.
19점. 하이시지. 나이스 하이시. 너 굳이 갈 필요 없지. 네. 연변에 일단 대기 타고, 네, 반원 쪼갠 다음에 인구수, 네, 인구. 아, 호수가 19연대지. 아, 뒷담화네, 씨. 한번 빚졌어, 네. 근데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난 괜찮아, 여러분. 왜냐? 난 조그마하니깐. 난 조그마해가지고 나는 빚져봤자 별로 안 지거든요. 명나라 한번 털어보자, 이 새끼들. 밍. 잠깐만, 여기 어떤 거볼수 있는데? 네. 소울저 밀리터리 퀄리티, 아니, 군사고, 네. 행정. 군사 쪽 하나 빌렸다. 네. 론 0.04. 네, 돈 빌렸어, 이 새끼들. 내가 돈 하나 빌리는 거랑 얘가 돈 하나 빌리는 거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리고 오일 아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오일 아트 오빠가 평지에 명나라 치로 기병 공격력 플러스 25 받고 명나라 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오빠 말 뽑았다. 널 때리러 가.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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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락
아, 이기네, 네. 이 어리석은 녀석. 명나라보다 해군 더 많지, 내가. 해군 우세야. 아까 전에 제가 해군으로 이겼죠, 여러분. 네. 해군으로 이겨가지고, 명나라 따위 해군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네. 얘 군사 어디 있는지 보고, 네. 체크 좀 하게, 네. 여기다가, 네. 코리안 베이, 여기다 놓도록 하죠. 네. 한국만, 네. 온다. 평지. 26점. 한번 막아줄까? 강 있지. 잠깐만, 일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지금 국가건적 비상사태라가지고, 지금, 네. 명나라 치러 갑니다, 얘, 네. 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네. 이성이게 조금, 네, 거슬리게 하지만, 네, 오테크. 잠깐만요, 19일. 9일, 10일, 11일, 락됐지. 야, 갔다 와. 여기 점령해야 돼, 내가. 평지 혜택 받고. 씨. 젠장아? 아, 씨. 아프겠다. 세네? 나쁘진 않네, 그래도, 네. 그래도 털었네, 명나라. 와, 미쳤다. 야, 명나라 군대 어떻게 됐어? 잠깐만요. 명나라 인력 없어. 용병 22였는데, 끝났어, 이제. 명나라 이제, 미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베이징을 도망가고 있지. 야, 이거, 야, 이거 공성해라, 이걸로. 네. 이 공성 장군이 있나? 어, 공성 있네. 왕 써, 왕. 너 올라오냐? 아, 진짜, 이 새끼들. 아, 이거 아플 텐데, 이제. 네. 아, 이제 아플 텐데. 아, 근데 이성짜리 장군이 아니라서 괜찮긴 한데. 아, 그래도 아픈데, 나? 자, 호소카 몇 포야? 독립.
조선의 맛을 맛봐라 이놈들아. 명나라가 피해는 훨씬 크단 말이에요. 네, 피해가 규모가 장난이 아니야. 우리랑 피해 규모가 애초에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명나라는 네. 몇 년에 더 넣어주고 가주지 뭐. 네. 여기 먹어야지 내가 땅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 뭐하니? 바크 뭐하냐? 이 천자가 이제 슬슬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군. 네, 여러분. 네. 32연대. 네. 천자 따위. 그래, 열심히 싸워보시라우. 네. 빨리 공성하고, 네. 빨리 일본 내 독립군 잡아야 돼, 저거. 네, 호소카와 독립 민족주의자. 네, 잡도록 하고요. 네, 개종했고. 뭐 개종하고 있었냐, 나?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냐, 양심적으로? 이거 안줄 거면, 네. 이 정도 먹어야지 애초에. 네, 여기다 이만큼. 잠깐, 몇 점이냐 이거? 50점? 야, 저것만 받으면, 야, 저것만 받으면, 야, 조금만 힘을 내. 야, 위신 땡, 위신으로 때워. 저 돈만 받으면 내가 좀더잘살수 있단 말이야. 뭐야 이거? 명나라 해군? 이 명나라 해군 따위가 이 대조선 제국의 해군을 씨 금방진 놈이. 너 어디 가냐? 길인 가냐? 이 시끼들 다 쳐야지. 금방진 놈 이제 별로 무섭지도 않는 놈. 군사 왜 이렇게 많냐? 용병 얼마나 뽑았냐? 46년대 끝났어, 끝났어. 이제 명나라 미래 없어. No hope for Ming. 네. 젠장할? 조선의 왕이시여, 힘을 내시오. 힘을 내시라고. 지금 이렇게 몰락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아이씨, 아 박살났어 씨.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씨. 잠깐만, 딜링 테이블 가가지고. 아, 이거 순삭인데? 버틸까? 야, 여기 75지? 무슨 버텨, 이씨. 7원! 야, 뱃째, 뱃째. 됐다. 빠지자. 어우, 진짜. 살았다. 야, 대한민국 만세. 야, 용병 뽑아가지고 정리하자, 저거. 안 되겠다. 돈 많잖아, 이제. 야, 빚 없지? 빚 있네? 어우, 진짜, 씨. 목숨 건졌다. 아, 지금 일본 치고 벌써 일본 다 합병, 일본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 망했어, 씨.
뭐야 이 새끼. 야 어떻게 넘어왔어 이거. 아이씨 인력. 아이 그지같은 놈들아. 그지같은 놈들아. 야 아이씨 나쁜 놈들. 야 저 새끼들이 반란군 옮겼어 일본 해군들이. 네 잠깐만요. 오이라트가 통행권 그 다음에 네 몽골이 통행권 받아주도록 하죠. 네 하이시 관계도 개선해주고. 네 어... 야 명나라 잡았다. 네 테크만 내가 하나만 더 올라갔으면 명나라 일단 네 없애버렸을 텐데. 네 안타깝네요. 네 아 여러분 제 실력이 미숙해가지고 네 명나라 아, 진짜 저것만 아 진짜 내가 잘했었으면 용병 해산만 했으면 진짜 저 자 내가 여기 여기는 딱 다 가져왔는데 아 너무 한이 된다 이게 씨. 네 빛 마지막까지 네 하나까지 갚아주도록 하고요. 네 어 흑자네요 이제 흑자고 네 유지 비용 네 줄여주도록 하고 네 그리고 용병 해산 네 용병 해산 해주고 네 그리고 뭘 해야 되지 이제 배를 뽑아야지. 네 바크를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네 척 뽑을 수 있네. 네 네 척 뽑자. 네 어차피 이제 네 조금 조선 복귀하는 아니 뭐더라 네 임진왜란처럼 네 아주 황폐가 됐네요. 황폐화가 됐고 네 어 다시 네 조선 어 조선을 원래대로 사 어 복귀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네 아와 개종? 어 아 개종 안 되냐 왜 아까 전에 개종 됐다 했으면서. 네 어, 섭정 들어섰다 어차피. 네 어 올려주고 네 관계도 올려주고 아니 네 안정도 올려준 다음에 됐죠 여러분. 네 됐습니다. 네 됐고요. 네 어 조금만 네 조금만 네 기다리면 네 어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모테크 아직도 안 찍었냐 나? 섭정 몇 년도? 섭정 411 415 네 섭정 네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네 무역으로 좀 돈 좀 벌어오고 이번 이왕에 네 어 네 명나라 육테크 탔네. 벵가리아 동맹 씨 나쁜 놈 나쁜 놈. 네 벵가리랑 동맹했네. 네 내가 빨리 일본 다 먹어야겠어. 네 일본이랑 7년 뒤에 전쟁하도록 하고요. 네 어 후계자 15살 663 하 진짜 스텔 왜 이렇게 좋냐 이씨 짜증나게. 호소카와 다 클라임 만들었나? 클라임을 20년 동안 가니까 네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임 다 만든데 호소카와는. 네 그러면 네 어 야마토랑 네 하나밖에 못 만드네요. 네 일단 대충 만들어주고요. 네 어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이겨. 어? 어떻게 된거냐 이거? 독립대 이거 빼 어떻게 된거지 이거? 네 내 존나 얘 이 땅을? 네, 어, 아, 귀족의 암살. 아, 진짜 귀족 시기들. 아, 명나라는 옆에서 수작 부려대고, 씨. 귀족들은 암살. 콜? 콜? 시키야.
야, 한번 싸워 보자,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지금 정신이 지금 야,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델리. 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우, 이 새끼. 야, 고맙네, 씨. 너희 칠 클라인 만들어 줘 가지고, 이 새끼야. 네. 어우, 미친. 야, 씨, 통수 쳤어, 이 새끼가. 다음에 명나라가 날 어떻게 칠지 그게 궁금하네요, 여러분. 네. 어떻게 나한테 보복을 하려 할지, 네. 네. 배 모이는 것마다, 네. 니폰에 돌리자, 네. 아, 저놈, 진짜, 씨.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씨. 7테크까지 올려가지고, 네. 마이너스 5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레네상스. 네, 레네상스 땋. 레네상스가 그거 아니었나, 여러분? 네, 뭐였더라? 그 동유럽, 네, 콘스탄, 아니, 콘스탄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 비잔티움에 있던 네, 학자들이 다 뭐였더라? 서유럽으로 가가지고, 네, 탄생한 게 르네상스 아니었나? 네, 생각이 안 나네. 네. 일단 오테크 올리도록 하죠, 네. 오테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요. 네, 오테크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무역 효율이 올라갔네요. 네, 무역 효율과, 네, 무역 거리가 올라갔네요. 네, 속도 빨리 좀 하도록 하고요. 물좀 마실게요, 여러분, 네. 네, 됐고요. 네, 허허라. 네. 네, 호소카와 새로운 왕조. 네. 카츠히사 쿠니. 파퓰러 릴리전, 유명한 종교. 네. 개종. 아, 안 되겠다. 그래, 씨. 나쁜 놈들. 네. 그래, 올라가. 네. 됐고요. 네. 일단 인력을 얼마나 보충해야 되지 우리가? 네, 인력 4500 보충해야 되고 하이시 관계도 채색치로 올렸고 144. 네. 돈 25원 주고 25원 준 다음에 아니 50원 주면 네, 69. 이거 안 되잖아, 어차피 이거는. 네. 최대 15죠. 15, 85밖에 안 되는데, 네. 어허라, 씨, 젠장아. 아, 내돈 내놔. 네. 다음 이념을, 네, 행정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본, 네. 인본도 괜찮고요, 네. 경제는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경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제가, 네, 무역 찍었기 때문에, 네, 경제는 굳이 안 찍어도 될것 같고요, 네. 군사도 좋긴 좋은데, 네. 명나라 상대하려면, 네. 인본이 사기인데, 네, 일본 찍겠습니다. 다음 이념으로, 네. 네, 민심을 잡아오죠. 인본 찍어가지고, 네. 네, 명나라. 수작 부리는 시기들. 254, 씨. 나쁜 놈. 아니, 벵갈리 동맹 안 좋은데, 씨. 왜 벵갈리 동맹질이야? 자르푸어. 비자르 나가르. 비자르 나가르가 쩔긴 쩐데, 네. 근데 동맹이 안 되잖아요, 멀어가지고. 명나라 라이벌이 나밖에 없어, 네. 아, 진짜 너무 곤란하네, 이거, 네. 일본 치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네. 6테크, 4테크. 호숙하만 박살내면 되는데, 네. 아, 너무 아파, 네. 지금 치기에는, 네.
3.19 투카. 네, 빛은 다 와봤고 일단 명나한테 한500 투카신가 핑트 넣어가지고. 네, 그런데 몽골이 네 통행권 네 다시 돌려줬고. 네, 네 생산율 플러스 5년 동안 생산율 올라가네. 네, 테크 빨리 올라가지고. 네, 이런 게 새로 생겼나 봐요. 네, 내년에 섭정 끝나고요. 네, 이영. 네, 올려주자. 네, 양 양이라. 네, 아, 이 혁신과 이 뭐였더라? 행정도 나쁘지 않은데 진짜. 혁신과 뭐였더라? 행정 찍고 네, 이탈리아로 게임 플레이하면 진짜 용병만 뽑아서 싸워도 되거든요. 네, 막 스위스 같은 나라 플레이하면 네, 재밌을 텐데. 네, 어쨌든 네, 저는 뭐 한다 했죠? 네, 네 인본 찍는다 했죠? 네, 인본 찍겠습니다.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네, 외구들을 받아주고. 네, 36. 네, 됐고요. 네, 인력 드디어 찬다 이제. 네, 인력이 드디어 조금씩 차는 것 같네요. 네, 잠깐만, 일본 군사 얼마냐? 일본, 아이씨 깜짝이야. 일본 왜 이렇게 군사가 많나 했어. 네, 아, 일본 네 13,000. 호소카는 네, 딱 봐, 보이다시피 7,000 있네요. 네, 섭정 언제 끝나죠? 네, 외교, 아, 보낼 수 있구나. 씨, 에라이. 네, 섭정 끝났죠. 네, 근데 전쟁 선포하면 누가 오지? 일본이랑 이마가 오지. 일본이랑 이마가와? 네, 일단 네, 일단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죠.